실제로 지금 북한은 오늘도 탄도미사일 세 발을 쏴댄 거죠. 예. 올해만 해도 그 이전에 벌써 16발을 쏴댄 거고요. 네. 그죠? 이렇게 엄중한 시기인데 국정원장이 선임도 안 됐는데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까지 다 고위급 국정원 인사들을 다 국정원에서 지금 물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다면은 안보 공백을 스스로 새 정부가 지금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인사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1차장이 대리로서 모든 것을 지금 일을 맡아서 하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국정원이 원보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다음 원장까지 취임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얘기할 수 없다라고는 아니, 이건 그거는 대통령의 소신 고유한 없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 이건 대통령. 그러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그 아닙니까? 안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지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안보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예? 기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런다면 안보 공백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1차장이 임명됐다고 하는데 국정원장 제청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임 원장께서 제청해서 임명한 걸로 제가 법적 절차를 그렇게 밟은 된 것으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그냥 미사일 막 쏴대는데 지금 여기는 백신 접종을 북한은 시작 안 했죠? 예, 백신을 접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접종 계획도 없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그 백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아마 저희 알기로는 중국으로부터 이뭐 긴급한 의약품 같은 것은 일부 공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백신 접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북한의 확진자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그들이 밝힌 거는 168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그 통계 수치를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망자 수는 몇 명이에요? 사망자 수는 68명으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 예. 그게 그 맞는 북한 겁니까? 발표입니다. 예? 북한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저희가 북한에서 그 밝힌 통계 숫자에 대해서 따로 객관적으로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 판단으로선 그것은 아마 사실과 좀 거리가 있는 통계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최초 보고 시간 관련해서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초 보고 시간 이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성명을 내신 건 알죠? 예? 예, 그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제 그 검찰 수사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초기 혼란한 상황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고 나중에 이것을 사후적으로 좀더 정확을 기획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그된 것은 10시였다는 것이 자료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거를 착오라고 표현하십니까? 예? 분명히 이거는 뭐그 예? 당시로선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10시라고 근데 나중에 정했고 10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예? 그거는 잘못 이제 처리한 나중에 거죠. 검찰 조사에서 여러 예? 가지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고 아, 저희는 검찰이 조사했다는 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상을 네.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예?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짜 당시는 맞췄다고밖에 볼수 10시로 없는 알고 거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예? 의도를 골든타임에 맞춰서 짜 맞췄으니까 한 거지. 그걸 착오라고 어떻게 그걸 짜 무책임하게 맞췄다는 그 말씀합니까? 말씀하신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짜 맞춘 거 아니고 저희 그냥 짜 의도적 착오는 그럼 잘못된 거 아니? 착오도 잘못된 거죠. 근데 착오하고 의도를 짜 맞춘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짜 맞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사실관계가 달라졌는데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그런다면 짜맞춘 거 아니면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게? 사후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직무유기죠. 예? 그래서 여기 세월호의 가족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 보고시간 조작에 가담했던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 착오가 됐건 예, 조작이 됐건 구체적으로 사과할 의사는 없으세요 가족들에게?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분들의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심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두리뭉실한 사과는 원치 않고요. 그거는 뭐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런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예산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안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그 정보위에서 그 보고 드리고 또 정보위원들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국회 통제, 국민의 네. 국민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 지적이고요. 실제로 이 법이 이렇게 됐다 그런다면 당연히 국정원의 예산 집행 현황 공개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거 정기적으로 국회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위에 분기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하셔야지 법대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개혁되고 또 개혁됩니다. 네. 그죠? 유념하겠습니다. 맞죠? 네.